네, 오늘도 주위에서 춥다는 말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영하의 기온에 매서운 칼바람까지 한파의 기세가 그야말로 살을 애는 듯합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도 계속되는데 주말쯤 풀린다고 합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밤사이 수북이 쌓인 눈을 치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눈은 도로에도 켜켜이 쌓여 차선조차 보이지 않아 베테랑 버스 기사도 도로를 달리는 일이 긴장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아, 제설 작업이 아직 안 돼가지고 새벽에는 길이 너무 미끄러워요. 운전하는데 너무 힘들고 승객들도 탈 때 계단이 미끄러워요. 눈이 많이 오면. 시민들은 목도리와 장갑, 귀마개로 온몸을 꽁꽁 감싼 채 출근길에 나섭니다. 연수 가려고 일찍 나왔는데요. 장갑도 끼고 모자도 썼는데요. 그래도 너무 춥고요. 또 연수에 늦을까 봐 아주 일찍 서둘러서 나왔어요. 대전과 충청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이하의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면서 하천도 꽁꽁 얼었습니다. 오늘 논산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4도, 청양이 영하 12.3도, 대전이 영하 11.2도 등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서천에 내린 눈의 양이 14.5cm, 아산 14cm, 서산 9cm 등으로 서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레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일요일부터는 영하 10도 내후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대전과 홍성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천안 영하 11도 등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